처음 배우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저에게 재능이 있나요? 글쓰기 있어서 재능이란 타고난 건가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른 분들도 처음 쓰시는 분들이 배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에게 재능이 있냐 그런 말을 하는데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취미로 글쓰기라는 에세이 책을 냈고요. 26세 작가로 데뷔했었고 지금 이제 작가 생활하다가 글쓰기 강사가 돼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강연도 나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강사가 작가보다 좀 더 체질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냈긴 했는데 책을 낸 것도 강연과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냈거든요. 저한테 적성이 맞는 일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저는 소설만 썼었는데요. 소설은 약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에세이는 조금 분량도 짧고 그래서 내키면 쓸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몸에 힘을 빼보고 글을 써보자. 그래서 에세이라는 장르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세이를 쓰는 법에 대해서 주로 할 텐데 주제, 문장, 기획하는 법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미로 글 쓰는 것도 일단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알고 보니까 되게 많은 학생들이 조울증, 우울증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글쓰기 수업을 듣고 나서 그런 우울한 감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글쓰기가 좋은 치료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내가 무심코 쓴 글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세이를 써보고 싶지만 막연하게만 꿈이어서 용기가 없었던 분들이나 한번 취미로 글을 써보고 싶으신 분, 저렴한 가격으로 글쓰기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글을 써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는 포탕이라고 생각해요. 당선되는 것도 있지만 버려지는 글을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시간도 버텨야 되고 그래서 그런 허탕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되게 꾸준히 한번 써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김에 꾸준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나도 글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